안녕하세요, 송강사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송강사 TV 1위 리포터를 맡게 된 이지영입니다. 바로 어제가 출근이었죠. 가을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오늘 송강사 대웅전 앞마당에는 야간 독서도 열리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제2의 송강사 개불제입니다. 송강사에는 1677년 홍자진이 진병하여 그려진 개불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6.25 전쟁 때 모두 소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1921년 당대 최고의 불모이신 일섭 스님과 그 제자들의 힘으로 개불이 복원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전국의 14팀의 차예가 차짜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향기로운 가을 차 여행 떠나보실까요? 네, 여기는 여해차 문화진흥원 부스고요. 우리 멋진 강렬한 카리스마를 가지신 대표님을 만나서 먼저 여해차 문화진흥원이 어떤 곳인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반갑습니다. 진흥원 원장 하정숙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이수신의 정신, 사랑, 정성, 자력, 정의의 가치 등목 네 가지와 차라는 물질이 융합을 해가지고 탄생한 여의 다풍의 콘텐츠입니다. 저기 그 이쪽에 오른쪽에는 보시면은 지금 김현주 사보미션 하는 것은 포다입니다. 포다는 말 그대로 입차, 상차입니다. 여기에 특징이라 하면은 다기가 요즘 친환경에 맞게끔 지금 무유고, 그 다음에 잔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 잔에는 각각의 의미하는 잔이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잔, 둘째 잔, 셋째 잔, 넷째 잔, 다섯째 잔. 그리고 차는 우리나라 하동 잭살차, 홍차와 황차의 중간쯤 발효된 차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우러지는 것은 다식입니다. 다식은 옛날 우리 어려운 시절에 또 이수신의 그 정신이 묻어있는 주먹밥에서 유래가 되어가지고 현대에 맞는 약밥이 이제 그 다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점다에 시연을 하시는 분은 우리 진흥원의 국장이면서 사범인 배병덕 군입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다기는 현대에 맞게끔 진사입니다. 이 점다는 요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다와 말차와 같은 의미입니다. 송나라 때 점다가 처음으로 시운인데 그것이 일본으로 건너가고 또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부터 쭉 이어져 오면서 현대의 지금 여의다풍으로 점다가 다시 재탄생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여기는 이제 완받침, 그리고 여기 다포에는 원다포입니다. 원다포고 이 테이블 흰색은 금을 상징하고 이 원다포는 바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격불 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사범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화가 얼마나 곱게 펴지는 것을 한번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것이 자 여의다풍의 점다 유화가 점성이 아주 곱게 피어난 점다입니다. 점다와 포다의 다래복을 입고 있는데 이 다래복은 남성분들의 다래복, 홍다래복 다래고 오른쪽에는 여성 다래복. 쉽게 이거는 지금 원피스형. 옛날 그 당시에 우리 이수신의 정신을 생각하여 천릭입니다. 현대에 맞게끔 천릭으로 다래복이 있고 자 왼쪽은 이수신의 정신을 기리는 의미에서 홍다래복인데 이 벨트가 상당히 이렇게
이 다래복의 포인트 특징이라 하면은 저기 그 벨트 허리에 착용하고 있는 검정색 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접해주고 계신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가 여해 잭살차라고 하는 차인데요. 이 차는 이제 홍차하고 황차의 중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홍차보다는 발효도가 조금은 낮고 황차보다는 조금 발효도가 많이 된 차이기 때문에요. 대중 공양에 적합한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하고 오늘 차를 마셔보신 분들이 차 맛이 조금 많이 부드럽고 그다음에 목 넘김이 좋다는 평을 많이 해주신 그런 여해 잭살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리고 여해차문화진흥원은 아시다시피 여해는 이제 이순신의 자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순신의 저희가 네 가지 정신, 사랑, 정성, 자력, 정의를 같이 이제 차 문화에 결합한 단체로서 이제 저희 여해 다기는요, 여기 보다시피 요즘에 유약을 쓰는 이제 이렇게 다기로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저희는 유약을 쓰지 않는 그야말로 무약, 이제 유약을 쓰지 않는 다기인데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무약이지만 약간 광택이 나는 소박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기품도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여해 다기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다섯 가지 여해 다기의 이제 의미를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자는 이순신하고 장병간의 생사 고락의 결합을 의미하는 의미로 저희 한 잔씩 대접을 하고요. 두 번째 자는 이순신과 백성, 그리고 세 번째 자는 이순신과 조국의 충성심을 얘기하고요. 네 번째 장는 이순신과 원균의 화합,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이제 이순신과 진린의 관계에서 국제적 교류와 세계화를 뜻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화합하는 의미로 해서 저희의 여해 다기가 여기 다 모든 뜻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순신 장군님의 정신이 녹아있는 차 한번 시연해보고 싶은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여해 다기 우려져 있는 차를 한번 시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색을 먼저 보시면 아주 진한 당색이고 향은 향도 되게 강렬하지만은 부드럽고 맛이 기대되는 목 넘김을 조금 더 생각하시면서 마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은 되게 강하고 그런데 목 넘김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여해 잭살차가 이제 발효도가 조금씩 이제 되다 보니까 숙성이 되는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한약이나 한약재 먹는 건강 식품 건강차를 마시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저희 진흥원에 저기 찾아오시려고 하면은 부산 강역시 강서구 공항, 저 김해 공항 맞은편에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은 여의 녹차, 여의 백차, 그 다음에 여의 홍차, 이런 다양한 차를 접하면서 이순신의 가치 등록, 사랑, 정성, 자력, 정의 가치 등록을 배우면서 또 차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저기 오시면은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